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섀도우 사냥을 자꾸 어디서 해야 되냐고 많이 분들이 물어보고, 사냥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강 섀도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맵에서 200대 지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궁은 유튜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210까지 했고요. 이유는 이제 둥굴 아랫길에 자리 없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심 쓰면서 하고 싶어서 여기서 했었습니다. 사냥 방법으로는 보통 이쪽에 다크 플레이어를 깔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메이건 원킬이 안 난다는 가정을 해야겠습니다. 잼소톤이야, 씨. 이런 식으로 베일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 생각해보니까 왜 절개를 안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개 연계하면서 했고요. 대강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여로에서 6에서 210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했고, 사냥터야 뭐 본인 하기 편한 데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했던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는, 일단은 여기가 원킬 나기 좀 편했고요. 다른 이유로는, 물론 심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몬스터 수가 많아가지고 메소가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여기서 210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도 이제 경류 3쪽을 갔는데, 경류 3 사냥 방식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시간 지나가고, 여기에, 이게 왜 몹이 없어? 아, 사람이 있구나. 채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맵을 좀 크게 해놓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설트로 한번 지나가고요. 어설트 쿨을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다크 플레이어 해주고 또 절개 연계하고, 어설트 쿨 기다릴 때 베일 가운데 한번 깔아주고 또 절개 마지막에 연계해주고, 어설트 되면 이제 어설트 쿨을 돌리고. 이게 끝에는 모질랄 때는 절개 쿨이 안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 그럼 뭐 하냐? 사냥이 좀 이상한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든 레이트 섞어주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대충 이해하셨죠? 여기서 제가 220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20 찍고 나서 시계탑에서 했었는데, 경유가 좋을지 시계탑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투 분석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제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시계탑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원래 절기로 딱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아, 어설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딱 여기 걸치면은. 아, 어설트 쿨이구나. 어, 서든레이트를 섞어줍니다. 쿨일 때는. 어, 절개는 뭐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럼 빨리 내려가죠. 어, 벨도 그냥 뭐 아무 데나 깔아도 상관없었던 것 같고, 딱히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어, 폭포 아래는 몬스터 수가 없어가지고, 버닝에 따라서 옮겨가주면 될 것 같아요. 어설트 쿨일 때는 서든레이트 같은 거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절개를 섞어서 한다든지. 어, 오른쪽에 몹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절개를 이용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깔아놔도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킬 3킬 났던 것 같은데 베일로 섞어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축이분 편한 사냥터지 좋은 사냥터가 아니에요, 섀도우한테. 그렇고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었냐면은, 아, 텔포 있으니까 텔포로 넘어갈게요. 저는 윗길 깊은 곳에서 많이 했었는데, 어, 여기서 많이 했었고. 저는 한쪽에 이쪽이나 오른쪽 방향에 다크플레어를 설치해가지고 선양했고요. 이렇게 가운데서 절개를 쓰면 아래까지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제가 5차 스킬에 에르다 샤워를 썼었어요. 위치가 일단은 좀 쪽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서 절개를 써가지고 아래까지 잡아주면서, 그리고 베일 깔아주고 올라가고 절개 연계하고. 어, 이러면 약간 원젠컨 느낌으로 되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밖에 안 했어. 동의길 이나 여기나 몹 숫자가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더 편해가지고 여기서 했어요. 절개하면 아래까지 닿거든요. 이제 다크플레이어 끝나면은 다크플레이어 설치하고 가운데 절개 연계해주고. 그리고 서든레이트도 여유있으면 이렇게 양쪽 안 닿을 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시작점을 이렇게 에르다 샤워로 해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약간 원젠 아닌 원젠 것 같은 느낌 나죠? 베일 오브 섀도우까지 설치했을 때. 어,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250까지 했습니다. 저 때는 몰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궁금한 사항 있나요? 궁금하신 점? 섀도우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유예요.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되시고요. 저는 매액 해놨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 얘 수공은 링크 없이 810만이네요. 버프 쓰면은 더 올라가겠죠? 기본 유지 버프 했을 때 880만이고 아마 900만 정도에서 10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라스 아르카나 경험치는 모라스가 더 좋고요. 매소는 아무래도 아르카나가 먹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어, 내가 만약에 섀도어로 트리에피에 간다고 치면은 저는 2에서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를 가정했습니다. 잠깐만. 아, 쿨이 기네. 걸어갈게요. 확실히 여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버닝이 높다고 해도 섀도우는 여기서 사냥하기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와이축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 그리고 저는 안 썼는데, 그 루프 커넥터 쓰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 안쓸 때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안 썼는데, 루프 커넥터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다 빼야 되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루프 커넥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요? 3AP에서 한다면은. 위치 선정이 좀 중요하겠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지가. 뭔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이 날것 같네요. 여기서 다크플레어 깔아주고, 여유 날때 여기에 베일 깔아주고.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절개하고, 위에는 다크플레어 깔아놓았으니까 배제하고, 서든 레이트 섞어가면서. 이게 좋은 것 같네요. 대충 감 잡으셨죠?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운데서 연계해주고. 나라면은, 그냥 아르카나에서 경험치 조금 먹고. 250 찍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제가 아르카나에서 100에서 100, 최소 100 이상은 먹었어요, 분당. 3도 보여달라고? 3은 좋은가? 3AP에 3 말하는 거 렌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 추천 고맙습니다. 발판이 많이 없어졌다던데. 아, 근데 섀도우랑 잘안 맞아. 근데 발판이 다 없어지긴 했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대강 이런 느낌인가? 여기는 아마 다크플레어를 좀 깔아줘야 될것 같고. 아, 불편하다. 불편한데? 내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적응이 지금 안 되는 건지. 뭐 어떻게든 루프 커넥터를 써야 되겠죠, 여기도. 근데 절기가 소리가 좋긴 하다잉. 떨어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다크플레어를 까는 게 좋겠다. 위에 다크플레어를 깔고,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강 올라가서, 위엔 다크플레어 깔려 있으니까 여기만 하면 되겠네. 그죠. 이게 맞네. 여기에서 절개 연계해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난것 같다. 2보다? 여기가 더난것 같다. 어떻게 잘만 하면은. 여기가 더날것 같아요. 2보다.
어설트도 좀 대강대강 섞어가면서. 2보다 잘하면은 여기가 난 것 같아요. 어. 여기에 위에는 이제 다크플리어 깔려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베일도 여유되면은 이쪽쯤에 깔면은 그냥 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컨대고 익숙해지면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아, 와, 여기서 44억 있네. 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받아보겠습니다. 나로는 제가 템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200부터 250까지 개인적인 제가 다녔던 사냥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필 수상한 큐브가 444기가 있니? 감사합니다.